잘 계셨습니까? 네,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제가 안 보일 때는 외부 집회를 갔든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뭐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사생활이 있잖아.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장담 못하지만은 제가 이번 토요일 날, 8월 1일 날, 레인보우 리턴츠, 그, 영환섭 원장님이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신가 봐요. 거기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모였던 여의도 정의당 당사 앞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답니다. 토요일 날 6시. 그러니,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6시니까요. 지방에서 혹시 오실 분들도 참고하셔서,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모여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모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이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편파되어 있냐면은,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7월 17일 날 모일 때도, 이제 집회 신고를 할 때, 100명, 200명 올 것이다. 이렇게 집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명이 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 이게 참 심각하구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양심 있는 사람 같고, 식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이거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경찰 공무원들께서 왜 200명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왔냐 사람이 이러면 앞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집회를 앞으로 신고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민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막을 것을 막아야지 이걸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독주하다가 큰일 납니다. 나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그 역동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동학혁명이나 이렇게 어떤 불의나 또 그런 것들을 못 보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그 의병 활동 이런 것은 사실은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남의 나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나라는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요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아. 그냥 와서 마음대로 하시오. 그럼 문을 열어줘 버린대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다 순응을 해버리고, 아이고, 가져가려면 가져가시고, 우리는 당신 나라가 그냥 하란 대로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다 따라 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고, 그냥 이놈이 와서 지배했다가, 저놈이 와서 지배했다가, 우리나라는 그거 못 견뎌요. 힘이 없어서 비록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제가 요새 참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다 생각하는 것이 일제시대의 3.1운동. 이게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라도 해서 뭐 문자라도 해서 모입시다. 저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모였을 때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자기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그 3.1운동을 전국 곳곳에서 기획을 하고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역동적인 민족성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이렇게 민의를 좀잘 알아가지고 밑바닥 민심이 어떤가, 이렇게 눈이 가려가지고 귀가 가려가지고 이거 그냥 폭주를 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80%가 찬성한다.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동성애나 그런 걸 세밀하게 물어보면 80%가 반대해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지난번에 뭐
뭐 인권센터니 뭐 동성애니 할때 지지가 뭐80% 나왔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냐? 응?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고 어떤 질문을 했냐?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해요. 그거 큰일인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어떤 걸 정해놓고 그걸 가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그거 나중에 큰 저항에 부딪혀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정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아무튼 지간에 8월 1일 날 6시에 그 현장에서 예배가 있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헤미야서 4장,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오늘 이제 겟셈은 안 나왔는데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고 하는 이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공사를 아주 방해합니다.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잘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호사 다마라고 항상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도 방해하는 자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도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집안 식구 서너 명도 뭘 한다 그러면 뜻이 안 맞고 일치가 안돼 가지고 한 사람은 토라져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고 형제들 간에 뭐 대소사를 의논할 때도 그몇 명이 연합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있구나. 예상하고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당연해요. 올 것이 왔구나. 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곧그 물건이 그만큼 존귀하구나, 귀하구나. 깨끗할수록 더러운 흠집이 하나 남으면 그것이 크게 도드라지는 법입니다. 나설수록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수록 탄탄대로고 막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사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전쟁도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가 뭐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괴로운 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너무 이 지쳐가지고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예? 도대체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이런 이상적이고 좋은 일 이면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정말로 적용되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뭐 사단이 역사한다 하지만은 예배 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뭐 설교자가 갑자기 꼬꾸라지기를 합니까? 무슨 뭐내 귀가 잘못돼가지고 들려오지 않게를 합니까?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막 입이 막혀가지고 찬송이 안 되기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최악의 마지막 함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야금야금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부터 첫머리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우리가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게 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벽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요. 파사국에서
왕의 궁정에서 자기 호의호식 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왕의 한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멋진 생애를 살 뻔한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그 척박한 땅에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성벽 재건을 하면은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방해한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믿음이 이것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걸로 돌파해 가는 믿음.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막 조롱하거든요. 제사를 지낸다고? 웃기는 일이다 말이지. 저 쓸데없는 짓 한다. 그리고 도비야는, 야, 저렇게 현창께 쳐가지고 무슨 성벽을 하겠냐? 여호와 말이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다.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막 이런 일들.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그까지 그 해서 뭐 하느냐? 그게 되겠느냐? 뭐하러 쓸모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소리들이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귀를 들을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소리와 마귀에 씌여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소리를 잘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소리의 그 충고는 겸손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만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우리를 힘빠지게 하는 소리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대적합니다. 이게 중요해. 첫 단추가 중요해. 느헤미야는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가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누워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뭔가를 하는 거다고 기도하면서 뭘 한 것은 완전히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르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내 욕심이 드러나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하잖아요? 서두르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나요. 기도 없이 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좋지 않아.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입에서 남의 험담이 나오고 일을 하면서도 남한테 비판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기도가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이 마르다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이 위기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도끼에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계속 도끼로 나무를 펴면은 그 도끼 날이 결국은 듣지 않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것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할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아주 직접적인 기도를 해요. 저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그냥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할때그 강의 시간에 가끔 선생님들이 아무개 전도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추석을 보면서 아무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가 전도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냥 전도사님의 기도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아멘 하고 말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남아요. 그게 베이스. 뭐 의뢰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내 평생에 그 7년 신학을 하면서 종종 수업 시간에 기도를 누가 시킬 때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도 않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짧지만은 모든 사람을 아무 소리 못하게 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아주 세밀하고 순수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수업을 듣습니다. 졸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대출하고 도망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전사님들이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뭐 성령이 역사해 주라는 둥, 가르치는 저 교수님 피곤치 않게 능력을 더해 주시라는 둥, 이런 기도는 많이 한 기도고 사실은 의외로 쉬운 기도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그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컸어요. 그 기도가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개를 못 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 어디서 기도하는가?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모른 채 양을 채우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진실과 솔직함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 위기가 왔다. 위기가 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략도 주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 심령을 만지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눈치를 못 채.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든지, 아, 아무개가 그렇게 했대. 또 뭐 이렇게 됐다네? 뭐 거의 늦춰졌다네? 뭐 아무개가 안 왔다네? 뭐 어떻게 해서 거의 됐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 이제 첫째는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무장을 해요. 무장. 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7절 봐요. 17절. 자,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성벽 재건이 실제적으로 방해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공사만 순진하게 했다가는 안 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한쪽에는 병기를 잡아라. 한쪽에는 무기를 잡고, 한쪽에는 연장을 잡아라. 예, 연장과 병기를 같이 치고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해.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그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성벽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으로 따져보면 한 손에는 말씀을 지는 거예요. 한 손에는 기도를 지는 거예요. 한 손에는 예배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행동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한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쥐어라, 한 손에는 신문을 쥐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역사를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양극단이 있어요. 그냥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또 반대는 전혀 하나님의 관계, 기도나 예배나 그런 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몸으로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 다 위험하다고 봐요. 두 개 다 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저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 이건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얻으려면 세 사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설이었는데, 원래 영화, 한 유명한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그걸로 더 유명해졌는데, 그 배우가 목사의 둘째 아들로 이제 거기에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송어잡이를 가요. 송어잡이를 가가지고 큰 송어를 힘겹게 낚아 올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야, 너도 이제 최고의 낚시꾼이 다 됐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물고기처럼 생각하려면 앞으로 3년은 더 낚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유명한 대사인데, 내가 물고기처럼 생각하고, 물고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느 때에 입질을 하는지 정확히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은 더 낚시를 해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니까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손에 연장을 지다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만 하면 되지, 부지런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이나 열심히 지으면 되지,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멋져 보이지요. 아, 믿음 있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왜냐?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벽도 짓지만은 우리가 지혜롭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현장에서 나가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외쳐야 하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서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거 믿음 없이 왜 그러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바꾸셔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하자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게 만들어요. 성벽 공사가 워낙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곳에서 어떤 침략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켜야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전략도 차근차근히 느헤미야가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순결, 거룩과 아울러서 뱀같은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세상에서 무시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핍박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은 받되 무시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매사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고, 또 부족하니까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고 세상에서 무시받지 못할 강한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려보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에게 어떤 큰 숙제가 있는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내부 정질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지게 하시고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날카로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민족에게 갖가지 악법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민족, 정의로운 민족, 살기 좋은 민족,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적에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능하시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능력과 앞서 행하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과 법을 위반하는 모든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의 입장을 반영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여서 더 큰 저항,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땅의 눈 가린 자들에게 눈이 떠지게 하시고 1년을 앞두고 10년을 보지 말게 하시고 100년, 1000년을 앞두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각국 곳곳에 보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갖가지 사탄의 전략들이 먹혀들어서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참을 알지 못하는 어려운 때에 주님,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제약들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가져올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시고 사회 지도층에 곳곳에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민족,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